안녕하세요. 초록수빈이에요. 새해에 다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렇게 또 새해가 밝았네요. 전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이렇게 빌려왔어요. 이제 다육이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려고 이렇게 빌려왔는데 저는 막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뭐 에케베리아 속? 새덤 속 이렇게 다육이가 어떤 그 분류가 이렇게 있잖아요. 뭐 에케베리아 속은 약간 장미처럼 생겼고, 뭐 새덤 속은 약간 구슬 얽기처럼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되어 있는 게 하여튼 그 종류에 따라 모양이랑 다육이 키우는 방법이 좀 달라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다육식물 백과사전 이렇게 돼 있는 책을 빌려왔는데 요거는. 기역니은 디귿 리을로 이제 그 이름에 대해서 뭐 립토스 속 이렇게 기역니은 디귿 리을로 분류가 돼 있고 제가 그렇게 알고 싶은 그 종류별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 거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립토스 속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립토스가 그런 거 이름을 이제 요걸 보면서 몇 개는 찾았어요. 그래서 좀 좋더라고요. 근데 약간 기역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요 순서대로 돼 있어가지고 전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기초적인 거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은데 그런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용어를 알고 그 용어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 책이 괜찮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 뭐 다육이 분류에 대해서 쭈루룩 나와서 이제 공부하고 싶었는데 요 책은 이제 용어에 대해서 기역니은 디귿 리을 요 순서대로 그 용어를 찾아보기 쉽게 되어 있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그림 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이름 이렇게 아는 애들은 이렇게 좀 찾아보고 공부를 좀 해봤어요. 이제 다육이가 좋으니까 이제 좀더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얼마 전에 그 하월시아 수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이게 영어로 하워르티아 속 이렇게 돼 있네요. 하워르티아 속이라고도 하고 이건 어떤 분들이 하월시아 이렇게 읽으시기도 하더라고요. 유통될 때 유통명이. 근데 이 책에는 하워르티아 속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예종과 교배종이 있는데 원종은 그냥 그대로 태어난 대로. 교배종은 이렇게, 이렇게 혼합돼서 나온 아이들이죠. 근데 만상과 옥선이 유명한, 하나네. 요게 옥선. 약간 이렇게 생겼고. 만상과 옥선이 외형이 아름다워서 특이하다고? 만상은 이렇게 생겼네요. 약간 신기하게 생겼네요. 저는 하워르티아 요에서 수. 하월티아 수 이렇게를 키우는데 제가 키우는 건 없나? 제가 키우는 건안 보이네요. 아 요거 12직원 키우고 있는데 12직원도 이 하월티아 속에 속하는 식물이네요. 요 하월티아는 그 하월티아라는 사람 이름에서 따온 그 종류인가 봐요. 이거는 옥선 와치 이렇게 돼 있네요. 하월티아에 대해서 제가 여태까지는 하월 시안 줄 알았는데 하나 배웠습니다. 옵투사인데 여기는 오브투사 이렇게 돼 있는 게 읽는 방법에 대해서 따라서 조금 다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옵투사인 줄 알았는데 여기 오브투사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에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너무 궁금해가지고 우와 하월티아 신비포르미스 이런 건 장미처럼 생겨서 너무 예쁘네요. 이 하월티아 속이 그늘에서도 잘 자라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와, 제가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봤어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를 이렇게 금방 찾아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나서 이렇게 한번 조금 쭉 읽어봤는데 재밌네요. 모르는 걸 알게 되니까 조금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보다도 좀더 다육이에 대해서 학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책을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